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다시금 또 이 화두가 되면서 이제는 공급망 대란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소수 품귀가 생각보다는 저는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지금 최근 어느 정도인지 한번 좀 현황을 살펴볼까요? 요소수 같은 경우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품목이 네. 되고 있죠. 우리가 대부분 휘발유차를 모르기 때문에 뭐 요소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요소수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몇 달 전부터 좀 돌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들이 심각성을 띠기 시작했고요. 네. 일부 요소수를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 기준으로 5,000km마다 약 5,000원어치 정도 과거에는 요소수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주 넣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엔진오일 갈 때마다 요소수를 한번 넣는데, 지금은 그게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일부에서는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몇만 원, 몇십만 원 어차피 5,000km 타니까 큰 가격 제한력은 없습니다만, 5,000원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 폭등세는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소수가 부족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름에 요소수를 안 넣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요소수를 안 넣으면 일부 요즘 나온 그 경유차 같은 경우 시동이 아예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나온 차라 하더라도 출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가 가죠. 엔진에 무리가 가는데 그 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질소 비료를 쓰는데 요소에서 질소 화합물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만드는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러면 내년도 농사를 또 걱정해야 되는 또 그러한 문제까지 되면서 요소 우리가 정말 요소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간과했었던 산업재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사실 요소수가 뭐였는지도 몰랐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요소수가 어떻게 이렇게 좀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건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요소수에 들어가는 게 요소인데 네. 요소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소를 대부분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해왔고 이런데 요소라는 게 석탄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전력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석탄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현재 지금 요소수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부족한데 이걸 해외에 수출한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요소에 대한 통관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허가받은 물량도 현재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요소수가 그렇지만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경유차에서는 질소 그 경유를 이제 태울 때 발암 물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억제하는 요소수가 필수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요소수가 품귀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또 그런 규제가 요소수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유독 또 국내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 보면 그다음에 뭐 많이 쓰인다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산업에 있어서 특정 섹터에서만 좀 쓰이게 되죠. 그러고 중국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뭐 크게 기술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가까운 중국에서 대략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출합니다. 요건 수치 데이터가 뭐 어디는 93%, 어디는 97%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건 맞습니다. 나머지 조금 몇몇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대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그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 반도체 칩 몇 개인데 네. 이것 때문에 차량에 대한 것들이 멈췄을 정도로 생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도 이게 뭐 대기업에서 만들 정도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만들다 보니까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소도 결국 우리가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주요 생산품을 일본에 기댔다가 일본이 수출 금지를 그렇죠.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요소도 결국 어떻게 보면 자원 국가 간의
자원 문제 이런 것들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또 이번에 또 한 차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게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또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게 이제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그렇습니다.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요. 앞서 농업에도 사용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농사가 좀 부진해지면은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도 저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론에서 보도한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화물차가 약 330만 대가 있답니다. 그중에서 약 200만 대가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뭐 예상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노조의 파업이 있어서 화물차들이 멈췄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 자율적인 어떤 상황이었다라면 이제는 뭐 비자율적으로 차가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기업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화물차가 화물차주 입장에서 보면 엔진이 망가지는데 아무리 돈을 몇 배를 부른다 하더라도 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거죠. 목숨보다 중요한 차인데 화물차주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특별한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왜 대안이 없냐? 뭐 어디서 수입이라도 해오면 되지 않느냐? 이게 수입도 쉽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요소수를 검색하는 것들이 일주일 전 수치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들이 막 보도하기 전이에요. 요소수를 검색하는 그 검색이 1300%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이 요소수를 이제 하게.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소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물건을 등록해서 비싼 가격에 팔 거 아닙니까?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요소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 하더라도 판매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가장 큰 심각성이다.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 비료 관련주가 사실은 이번 시장에서 또 여기와 연관이 돼가지고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농사 그쪽에 연관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농사도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질소 비료를 우리가 이제 질소 비료가 이제 땅의 지력을 높여주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요소수를 이제 경유를 태울 때 질소 같은 경우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질소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물 트럭 따라가다 보면 가끔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거 보면 이게 요소수 작용으로 해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비료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재고를 쌓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폭등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평가 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움직임이 조금 그나마 요소 관련해서 그 비료주들이 움직인 건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도 먹거리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상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와 관련된 또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트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우리나라 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성로의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합니다. 그때 요소수를 뿌려서 이걸 제거하는데요. 시멘트 업계는 올해까지는 남은 재고로 버틸 수 있겠지만 연말쯤에는 요소수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성로 가동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멘트 값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중 삼표 시멘트는 시멘트 업계 안에서도 생산 능력이 큰 업체로 꼽힙니다. 국내 최대 건설자재 그룹인 삼표 그룹을 모그룹으로 두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시멘트 업체 내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로 양호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환경 설비 투자와 배당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도 앞으로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효성 OMB입니다. 요소 품귀 현상은 비료에도 현상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소 비료는 작물 생육의 핵심 재료로 비료업체들은 당장 이달 중순부터 공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중 효성 OMB는 친환경 농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일괄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비료 등을 생산해서 전국 농협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 기준으로 보면 9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내 5개 생산시설과 스리랑카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신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온실 제작이나 자동화 시스템은 물론이고 스마트팜 시설에 사용되는 양액 비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성 OMB는 어제 테마주들의 상승과 함께 26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상한가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좋은 기세가 이어질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유입니다. 대유 역시 요소비료 품귀 현상에 따라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유는 비료와 농약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량요소 비료 개발로 다른 업체들과는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넓게는 1,000평까지도 살포가 가능해서 적은 양으로 매우 많은 양의 식물에 비료를 살포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을 갖고 있고요. 현재 대유는 미리 재고를 넉넉하게 비축을 해놓고 있어서 생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면 살포 고용 수용제 비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서 미량요소 복합비료도 최초로 개발하면서 친환경 유기농자재 기업 1위 기업에 올랐는데요. 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업계 최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유는 캐파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종 업계 내에서도 최대 생산시설을 확보했고 하반기 중으로는 충청 괴산에 제3공장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시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요소수 품귀 현상의 수혜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소수 품귀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게 몸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사실 뭐 저희와 같은 승용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뭐 걸어 다녀도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큰 타격을 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대응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화물차라든지 농사가 우리나라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기간 산업이죠. 아무리 우리가 4차 산업을 외친다 하더라도 먹고 움직이는 게 멈추게 된다라면 물류가 대란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부가 뒤늦게 이번 주 들어서야 대책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게 지금 문제죠.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입장이 그렇죠. 이제 통관을 어떤 뭐 좀 복잡하게 함으로써 통관을 좀 늦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 정부가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푼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또 체면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알았어 들어줄게 뭐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국도 요소가 부족한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 지금 현재 요 앞서 언급을 못 드렸던 부분들입니다만 중국이 왜 석탄이 부족하느냐라는 건데 원래 중국에서 석탄 수입을 대부분 호주에서 해왔는데 현재 중국과 호주가 갈등을 좀 나타나다 보니까 호주에서 중국으로 석탄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석탄을 생산해 소비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전력난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호주 석탄 수입에 대한 여파가 요소수까지 올 거라고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산업이 뭐 엮이고 엮여 있고 네. 진짜 세계는 하나다라고 그렇죠. 느낄 수 있는 전력난까지 게 전력난까지 이어지고 지금 중국과 호주의 어떤 감정 싸움이 우리나라 화물차를 멈춘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네.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수혜주라고 해서 뭐 물류 쪽이나 비료 쪽이 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혜주로 좀 묶어서 봐도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뭐 냉정하게 보면 특별한 수혜주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소가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주식이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요소수에 대한 특별하게 요소수 대체제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대체제 생산하는 쪽이 그 가격이 폭등해야 되지만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수혜주는 없다. 단지 이제 비료주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던 재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비료들. 근데 질소 비료를 다른 것들이 대체할 수는 없어요. 질소 비료는 또 질소 비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료주 같은 경우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뭐 어떤 호재를 찾기보다는 산업 전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있어서 요소수 하면서 차량이 멈춰 쓴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수혜지 찾기보다는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류 대란 쪽에서 올 수 있는 악재라든지 오히려 수혜주를 찾는다라면 플랫폼이라든지 인터넷 쪽이 나을 수도 있겠죠. 이게 물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의 석탄 규제로 인해서 요소수 품귀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지금 대안책이 없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뭐 비료주나 물류주들이 단기적인 테마를 형성해서 트레이딩은 할 수 있겠지만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또 다른 수혜주로 차라리 찾겠다면 플랫폼주나 아예 관련이 없는 주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의 전망까지 함께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